거부장군, 지금 못하는 짓이오. 감히 황명을 거스르고도 목숨을 부지할 성 싶소이까? 저자를 죽여라!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뭐라? 죽여야 할 대상이라니! 주군을 잘못 모신 죄라 생각하거라. 어떠냐? 쳐라! 내 이놈들! 저를 쫓아라! 폐하! 황제 폐하!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큰일 났사옵니다, 폐하! 무슨 일이냐? 풍발장군이 역모를 일으켰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역모라니! 풍발이 어찌하여 역모를 일으켰단 말이 되냐? 풍발이 왜? 이유는 소장도 알 수가 없사옵니다. 그보다 우선 이곳을 피하셔야 하옵니다. 감히 이놈들이 짐을 배신해? 시간이 없사옵니다. 서두르시옵소서, 폐하! 모영우는 어디에 있느냐? 당장 모영우를 찾아라! 폐하,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옵니다. 분발, 내 이놈을! 소장이 매시겠사옵니다. 폐하를 매시거라! 예! 예. 모영은, 그래, 그대가 와주었구나. 풍발이 매시러 왔사옵니다. 짐은 괜찮으니 어서 풍발 그놈을 잡아들이게. 풍발 그놈이 모영은. 폐하, 이제 그만 물러나실 때이옵니다. 뭐라? 지금 무엇이라 했느냐? 황위를 제게 넘겨주시지요. 네 이놈 모형은! 네 놈이 감히! 양위하시고 조용히 소신을 따라주신다면 불필요한 살상은 피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모용은! 우리 후연이 내놈에게 베푼 호의의 대가가 결국 역모였단 말이더냐? 그 호의에 답하기 위해서이옵니다. 후연의 앞날을 위해서 소신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사옵니다. 짐이 이놈들 따위에게 이 후연의 사직을 넘길지 싶드냐? 어림없는 일은 이놈들 따위에게 이 후연의 미래를 맡기진 않을 것이니라.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 살아남은 나라는 결국 그 나라에 귀속될 수밖에 없느니라. 이놈이 원하는 것이 정녕 부귀의 도움을 받는 것이란 말이더냐? 길을 여시오! 모영군, 비켜서지 않으면 배고 갈 것이오! 부상당한 그 몸으로는 무리네. 어서 칼을 버리게!